지금 주유소 안에서. 주유소 안에? 주유소 밖에도 안 나와. 아니 왜 이러냐. 오케이. 밖에 하나 더. 어우 진짜 울 뻔. 어디로 갈까요? 저는 약나야 남쪽 민가 쪽 갈게요. 한 팀 오는데 한 팀을 그냥 초반에 닦죠? 빠르게 닦고 북서쪽 한 명. 한 명 어디 있냐? 그리고 한 명 내 위에 있는데? 한 명은 위에. 지금 이제 낙하산 폈다. 그 경찰학교 쪽으로 아예 반대쪽으로 가네. 그 북서쪽에 있는데 먼저 닦죠. 꿀집 근처 위쪽에 내렸거든요. 꿀집 근처 북쪽에. 오케이. 무기 구해서 바로 갈게요. 얘들 떨어져 있어가지고 꿀집 들어갔다. 저도 가는 중. 저 샷건 구함. 저 샷건. 왼쪽 꿀집 들어갔어요. 거기서 아 예 거기서 왼쪽 앞 여기 있다. 문 닫았다. 2층 올라감. 얘 무기 없다. 오른쪽 방. 오케이. 깔끔하게 한 명 닦고. 아이 삼엽충님 감사합니다. 아이 채팅창에 안 뜨게 돼 있어. 은쟁이님처럼 막 사람 죽이고 그렇게 안 해요. 님들이 아무리 죽으러 가도 전화합니다. 얼파, 저도 합니다. 얼른 와서 거세요. 합니다 전. 자 여러분 돈 받습니다. 눈쟁이님 머리 뚝배기 땁니다. 자 얼마부터 시작할래? 머리 네. 현상금 겁니다. 어 잠깐만 아이 소원계획 못 먹었네. 어 근데 확실히 보정기에다가 앵글 손잡이 끼고 연사 갈기니까 반동이 거의 없어. 움프 아무리 반동이 커졌다 하더라도 움프는 움프야. 거의 레이저 총 수준이야. 왜 이렇게 안 죽냐? 아 죽었네. 내가 너무 못 맞췄다. 야스마에는 클리어. 이게 근데 오히려 차고하고 멀리 가는 게 요즘에는 파밍이 더 안 되는 게 유명 스트리머들이 다 그 짓을 하니까. 어 맞아 다 그 짓을 하니까 다 똑같이 따라해가지고. 그래서 오히려 그냥 비행기 루트에 있는 대도시 떨어지는 게 사람이 없을 때가 있어요. 더 많아요. 그게 훨씬.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냥 비행기 루트에 있는 대도시 떨어짐. 많아봤자 두 파티거든 그래도. 아 너무 따라하는 게 너무 많아져서. 오히려 차 타고 가면 그 막 차 타고 막 세네 파티 막 몰려와가지고. 변태가 파밍할 것도 없는데. 파밍할 것도 없는데. 안 그래도 차 타고 와서 파밍할 시간도 짧은데 파티 몰려와서 싸우면 아예 파밍 못 하거든요 그거. 배틀그라운드 편집이 이제 편집자한테 싸그리다 맡기는데 그걸 맡겨도 이제 다른 거 편집할 게 생기니까 결국에는 해야 되더라고. 그러니까 맡겨도 내가 맡기고 쉬는 게 아니고 맡기고 다른 일을 더 만들어서 해요 제가.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지금 그렇게 하면 이제 편집자가 일하는 거 플러스 내가 추가로 일을 더 하니까 돈 버는 게 편집자 봉급을 떼도 편집자 봉급 안 줄 때하고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버니까 그건 좋은데 어차피 똑같이 일을 하는 거지. 일을 하는 거는 편집자한테 주면은 좀 더 퀄리티가 올라가니까 뭐. 그것도 아님? 퀄리티라기보단 저는 제가 시간 때문에 맡기는 거라서 그냥 컷 편집이라서. 근데 하이라이트도 이제 하죠. 하이라이트도 격주로 뽑아달라고 하나씩? 하죠.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소스 모으고 하면 시간 걸리니까 편집하는 사람이 얼마씩 줘요? 저요? 아 이거 비밀인가? 단위로는 주죠. 하루 하나 영상에다가 격주로 이제. 아니요 전 하루 두 개 컷 편집. 근데 컷 편집을 내가 그 전체 영상을 그냥 딱 주고 아 이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걸 하죠. 알아서. 단판으로 다 녹화를 해가지고 그 판을 제목을 다 달아주죠.
그러면 거기서 이제 컷 편집만 해가지고 인트로 넣고 이제 하는 거를 하루 두 개 하고 격주 편집 막 여러분 막 100 많이 준다 뭐 이러시는데 많이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하는 일이 생각보다 게 좀 힘들어서 저는 뭐 이제 뭐 그냥 컷 편집한 하면은 상관없는데 완전 뭐 그쵸 저는 그런 편집은 안 식 그런 편집은 이제 격주로 하는 거니까 그 하이라이트 뽑는 거는 그냥 보통이지 보통 솔직히 뭐 내가 하루 풀 영상 때려주고 거기서 알아서 찾아가지고 컷 편집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 해주니까 이 정도는 뭐 그 정도 적당하죠 에펙트 계속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마다 하나씩 쓰는 거니까 에펙 거의 안 쓰는 수준으로 하이라이트 만들어가지고 아 그러면 뭐 그냥 그냥 프리미어 쓰는 수준으로 만드는 거라서 아 뭐 쓸라면 쓰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렇게 엄청 막 그런 매드무비식으로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5, 6분씩을 그냥 간단하게 만드는 거라서 막 시간이 막 엄청 드는 그게 아니라서 야야야 괜찮죠 내가 매드무비식을 못하지 않기도 하고 그거 하면 시간 드럽게 많이 걸리는 거 알고 있으니까 솔직히 그건 플레이 영상을 보여주기보다는 자신의 영상 편집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라서 그러니까 내 플레이가 주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매드무비 형식으로 만들어버리면 완전 그 효과 떡칠한 매드무비 형식으로 만들어버리면 난 최소한의 효과만 넣었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최소한의 그걸 뽑는 대신에 소스 질을 잘 뽑아야지 그 소스를 보낸 거는 편집자 능력이니까 나야 뭐 알벨도 호스팅 고맙다 저야 뭐 내가 어떤 부분이 잘했고 못했고를 알지만 보는 사람 관점에서는 그게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이거 드링크 빨고 하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 흑! 안돼! 난 한 마리의 새가 추락하는 걸 보았다 소리가 다듬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좋을 것 같아 너무 늦었네요 축하해요 이게 아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재밌었다니 22,000 아까 전에 명확해진다 해야 되나 명확해지고 좀 자신의 보이스가 좀 더 현실적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목도 내가 그냥 큐비니스로 쓰는 바에는 뒤에 차 아이고 아이고 슛점에서 올라갔어요 뒤질 뻔했네 쳐서 아이고 아 SKS 아 예 남 카고팔 330? 300N? 이쪽 아니다 왼쪽 285 집 쪽 NW에 있는 집 있죠? 1평집 1평집이란다 저거 집 저기에서 샀어 담벼락에서 온 거 같은데? 얘 쏘고 내려갔어 쫄아가지고 개자식 뒤졌다 너 잡으러 간다 우리를 쏴? 이번에 어? 토끼 나이스 안 돼 한 대 더 와 진짜 개핀데 이거 아 이 캐스 아니 뭐 쏘고 도망가 미친놈이 두 발 쏘고 도망갔어 뭐야 지금 이거 누가 쏘는 거예요? 저요 우리가 가려는 주유소에 가 얘네 잘해야겠다 스크스 조심 아 안 돼 입이 서시는 거구만 아 나 되게 못 맞췄다 방금 저 차 타고 갈게요 여기 UAG 있는 거 얘 지금 헤드 다였거든요 한번 3레벨 거기로 안 죽었는데 엄청 개피 어디 있어요? 대출? 지금 주유소 안에 들어 주유소 안에? 주유소 밖에도 하나 아니 왜 이러냐 나 에이
밖에. 밖에 하나 더. 어휴 씨. 못 잡을 뻔했네. 아휴 에임 극혐. 뭐야 리바이브 하고 있는데 농지길 수 있어요? 네. 저번에 살려주셨던 거 제가 아닌가? 모장님 아닌가? 언제 언제? 그 모장님 아닌가? 여기 어디였지? 여기서 살려준 거 노란색 핑 모장님 아닌가? 모장님 아닌 것 같아. 기억 안 나. 나 아닌 듯. 모장님 아닌 것 같아. 아 소음기! 어이! 죽어! 남자는 손이 빨라야지. 저기요. 네? 왜요? 저기요. 아이 제끼니께 어딨어요 그냥. 삼뚝 세핑 카고팔. 어 차! 한 개 더. 뭐야 쟤? 나라 내려라. 차량을 화려 안 돼. 저 드링크 15개. 아 맞다 8배 있었어요 아까 시체 여기. 오케이. 나 먹을 게 이제 없어. 나 소음기만 얻으면 되는데 쟤들 소음기 쓸라나? 가봐야지. 좀 많이 가야 되네. 또 차 온다. 아 왜 이렇게 많이 와? 한 명 기절, 한 명 더. 나이스. 여기 소음기 있어요? 근데 확실히 보정기 뭐야 보정기 낀 M4 풀파츠가 보정기에 수직 손잡이 낀 게 연말 갈길 때 진짜 반동 제일 잘 된다. 4배로 꼈는데도 거의 그냥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야. 에이스? 예. 네. 금방 오, 금방 그거 4배로 끼고 연말 갈긴 건데 화면이 안 흔들려요. 갑시다. 차 있으시죠? 네. 스나 보정기는 님들 카에 필요 없어요. 스크스 아니면 낄 필요가 없으면. 어. 수용기가 훨씬 나. 보정기는 없는 거랑 똑같아. 아 똑같진 않은데 그 상관이 없어 그냥. 그냥 집에서 쐈어요. 아닌가? 여기? 요 근처에 쐈음. 집 안에는 아닌 거 같은데? 없는 거 같은데? 없네. 요 근처에 쐈어. 나 쏜 놈들. 와 저기 도로 해봐요. 도로 N쪽에. 어? 뭐야? 뭐야 저거? 미친놈들 많어. 쏜다. 어디서 쏘는 거지? 저기 집 쪽인 거 같은데? 소리가? 부스스 아님? 아, 됐다, 아니다. 확인. AR 소음기다. 아, 이거 아닌데? 아니야, 아, 15. 집 쪽 방향 맞음. 지금 소리 들림. 어, 집에서 쐈어, 집에서. 봤어. 집 2층. 그, 베란다. 오른쪽 집 2층, 베란다. 그쪽에 사람 금방 보였어. 개 같음. 쓰기요? 예? 저 벽에 박혀있는 저 총알 뭐죠? 쉿. 우리 어디로 가야 돼? 1평집 먹으러 가실? 바로고? 바로고 여기 갑시다. 여기 그 저 집 옆에 있는 1평집 이거 타고? 둘 다? 좀 오케이 그럼 제가 저거 탐. 둘 다 같이 타고 가면 이제부터 날 손아 박혀있어. 아이 감사합니다. 쌈자아재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일로 돌아가죠. 로자 여기 있다. 여기 사람 있다. 밀어버려
여기 일평집. 여기 사람이 있을 것 같긴 한데. 왜 안 있다고 하기에는 안 나왔어. 없다. 집 두 파티. 마이순에 집 베란다. 안돼. 뚝배기를 내다오. 안 줄게 뚝배기를 내다오. 어차피 10초 뒤면 쟤들 와야 돼. 도로 건너야 돼. 여우야 여우야 뚝배기를 다오. 자기장 온다. 1층 빨리 다오. 아 아까 우리한테 쏜 벌이다. 다 뒤져라. 수고링. 왼쪽 오른쪽 위에 210 SW 쪽에서 소리 났거든요. 카 여기도 있다. 285 사격장. 어 저기 사람 보인다. 뛴다, 뛴다. 285. 아, 둘 뛰고 그 위에 더 있는 것 같아요. 둘 일단 우리 뒤편 좀 더 봄. 금방 쏘던데. 혹시 반대편 집에도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. 어, 뛰는 애들 맞출 수 있겠는데? 앞으로. 어 저기 있다. 아이 각이 안 나온다. 다운. 일단 한 명 다운. 한 명 그냥 바로 죽었는데? 세 명 싸워가지고. 저기 240쪽에 위에 사람 있어요. 둘 마지막. 아 쟤들이 라스트? 두 명이야 두 명. 2대2인가? 아 체크 한 명 체크. UAG 뒤편에 한 대. 1대1대2 같은데? UAG 뒤편 나무 있는데 누워있음. 이거 차 버림? 버리세요. 버릴게요. 그 벙커 입구 혹시 밑에서 내려오는 애도 조심. 1대1대2일 수도 있으니까. 제가 벙커 안에 봐드림. 저기 나무. 아 이게 2대2네. 벙커 볼 필요 없다. 우리 기다리면 애들 알아서 올 거야. 쟤들 왼쪽으로 뛰면 숨을 때였고 오른쪽으로 뛰도 나한테 보이는데. 망했네 쟤들. 앞에 나무에 붙을 듯. 나이스. 깔끔하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들어가십시오.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에 해요.